이번 사연은 남편 외벌이로 사는데 너희 친정에 왜 용돈을 드리냐며 시모가 난리를 치길래 시댁 용돈 끊고 친정에만 용돈을 보냈더니 시모가 저 자세로 나온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얼마 전 정말 사이좋다고 생각했던 시댁이랑 대판 싸우고 거의 영 끊다시피 하는 일이 생겨서 사연 보내봐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제 얼굴에 침뱉기인 것 같아 여기에 사연 보내고 털어내버리려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공무원이십니다. 지금이야 공무원 하면 최고의 직업이라 하지만 엄마 아빠 세대만 해도 흔히 말해 할 거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 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정년 생각하셔야 할 때부터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직업의식 가지고 열심히 평생을 몸담아 오셨기에 애착도 있으셨고요. 그걸로 저 부족함 없이 먹이고 키우고 하실 수 있어서 불만 가져보신 적도 없으셨다 합니다. 이런 부모님 덕분에 저는 그간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대부분 하고 살아왔습니다. 두 분이 허리띠 졸라매 생활하시더라도 하나 있는 딸 서러운 건 못 참는다 하셔서 지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했고 대학 졸업하고 난 후에는 작은 음악 학원 차려서 레슨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께서 소개해준 지금의 남편이랑 선 보고 2년쯤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저희 남편은 이남이녀 중 셋째인데요.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 시부모님께서 크게 지원해 주실 형편은 못 되어서 그저 그런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 공무원이 됐다 합니다. 그래도 나름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아서 빚은 없는 상태였어요. 공무원 되어서 물론 박봉이니 얼마나 모았겠냐만 고시원 살면서 아득바득 돈 모았다 하더라고요. 얼른 집도 사고 싶고 풍족하진 않아도 쪼들리면서 살기 싫어서요. 시댁이 중산층도 못 되는 환경에다 자식까지 많으니 크면서 받은 서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30대 초반에 결혼하면서 제가 7천, 남편이 6천만 원 들고 와서 결혼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보태주신다 하셨지만 남편이 거절했어요. 시댁에서도 전혀 보태주실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처가에만 손 벌릴 수 없다는 이유로요. 저희 부모님은 그냥 남편 뜻 따라주셨습니다. 어차피 제가 외동이니 두 분이 남긴 재산 다 제 것이니 젊을 때 스스로 일구어 나가보는 것도 좋겠다 하시면서요. 제가 유학 다녀오고 레슨실 오픈할 때까지 분에 넘치게 지원해주셔서 저도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두 분 퇴직하시고 어디 전원주택이라도 사셔서 한가롭게 지내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부모님은 교회 멀지 않은 곳으로 퇴직하자마자 집 사서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은행빚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신혼부부 청약 당첨되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 레슨실 수입도 있고 남편도 꼬박꼬박 월급 나오니 대출금 내도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레슨실 운영이 어려워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져서 결국은 문을 닫기로 결정했는데요. 아무래도 수입이 반으로 확 줄어들다 보니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대출금 갚기 버거워하고 있는데 일부를 저희 친정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간단한 번영일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하는 일이고 고정된 수입은 아니다 보니 시댁에서는 그냥 실직한 상태로만 알고 계셨고요. 그래도 제가 버는 돈 있으니 양가 가족들 용돈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 도와주신 게 있으니 80, 시댁에는 꼬박꼬박 50만 원씩 드렸어요. 어버이날, 생신 등 무슨 행사 있을 때에는 매달 드리는 용돈보다 조금 더 얹어 드렸었고요. 시간 지나니 번영일도 꾸준히 들어오고 아이들 시간제로 과외처럼 레슨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예전 수입만큼 복구가 되었습니다. 다달이 들어오는 돈은 번역이라는 거나 수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코로나 전보다 조금 더 벌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시댁에서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셨단 겁니다. 그동안 일할 때는 크게 터치하지 않으시더니 이제는 일도 적은데 며느리 도리 좀 해라 하면서 시댁에 뭔 일만 있으면 불러대세요. 사실 저희 부부는 식당 관리하느라 아침 저녁은 굉장히 간단하게 챙겨 먹거든요. 남편은 어차피 일하러 가면 점심 먹고 들어오고 저는 원체 소식해서 점심도 간단하게 먹고요. 그런데 시댁에서 반찬해라 김장하러 와라 하면서 저를 줄기차게 불러대십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시골에 덜렁 노인네 둘 사는데 자주 얼굴 비춰라, 며느리 노릇해라 하면서 저만 콕 집어 오라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어지간히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참이었는데요. 당연히 저도 일 있는 날은 못 간다고 말씀드리고 제 볼일 봤어요. 그래도 안 가면 난리를 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남편 데리고 내려갔는데요. 어느 날 남편은 아버님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 봐드리고 어머니랑 저랑 부엌 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더러 사돈네는 잘 계시지?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 생각 없이 처음 전원주택에서 사니 한참 적응하고 계세요 하고 대답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은퇴하시고 수입도 없으신데 시골에서 사는 게 좋지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저도 그냥 두 분 다 연금 나오시고 저희가 용돈까지 드리니까 부족하진 않으세요 하고 웃어넘기려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대뜸 손질하시던 부추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시더니 너 학원 문 닫고 우리 아들 혼자 뼈 빠지게 돈 버는데 그걸로 친정까지 챙기니? 하면서 성질을 내셨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코로나 전이든 후든 잠시 학원 닫고 번영일 시작하던 초창기 몇 달 빼고는 제가 남편보다 훨씬 더 잘 법니다. 공무원으로 일해봐야 남편이 얼마나 벌겠어요. 거기다 저희 부모님께서 대출금 반절 이상 갚아주셨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어머님, 지금까지 저희 친정이든 어머님 아버님 드리는 용돈이든 모두 제가 버는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땡땡씨 월급 얼마인 줄 아세요? 하고 쏘아붙였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더러 너 지금 나한테 성질내는 거냐? 하고 괜히 딴지를 거시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쌓아왔던 게 있으니 어머님 말 무시하고 제가 땡땡씨보다 훨씬 잘 벌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번에 저희 집 대출금까지 갚아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 집에 더 잘 해드려야 하는데 못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고 날카롭게 대답했죠. 시어머니 제 얘기 듣고 어머어머 얘 좀 봐라 하고 말문 막혀 하시는 모습 보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끝까지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그래도 양가 차별하기 싫어서 저희 사정 안 좋아도 어머님 아버님 용돈 한번 빼먹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 혼자 외벌이 하는 줄 알고 저한테 며느리 도리 운운하며 저희 친정까지 욕 보이세요? 하고 따졌어요. 말하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 죄송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는데요. 시어머니는 그거 보고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다고 그러니? 너 진짜 이상한 애다. 그것 좀 뭐라고 했다고 눈물까지 짜내면서 나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네? 하면서 시치미를 떼시더군요. 저도 괜히 부끄럽고 얼굴 화끈거려서 설거지 남은 거 하면서 시어머니 쳐다도 보지 않고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사정 어려우니 양가 용돈 모두 끊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기 싫으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시어머니 입 딱 다물고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하게 있다가 남편이랑 저 대충 밥 먹고 저희 집으로 올라왔는데요. 실제로 양가 용돈 드리는 날 저희 시댁에도 친정에도 용돈 안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야 용돈 보내라 하신 적도 없으니 별말 하지 않으셨는데요. 시부모님은 용돈 들어올 날짜 한참 지나니 남편에게 전화하셨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엄마 아빠가 용돈 안 들어왔다 그러네 까먹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 들으니 저도 괜히 울컥해서 눈물 쏟으면서 남편에게 그날 시어머니와 한 대화 고스란히 전했어요. 남편은 듣는 동안 화 꾹꾹 참더니 저에게 그런 일 있었다고 왜 얘기 안 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하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한참 안 들어온 거 보니까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실컷 퍼부어줬나 보더라고요. 한 시간쯤 있다 들어와서 남편은 저에게 그간 장인어른 장모님께 면 안 섰는데 이런 일까지 생겨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리던 것까지 합쳐서 처가 보내드려. 그래야 맞는 것 같아. 하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내심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원래 보내드리던 것만큼 용돈 보내드렸는데 남편이 그거 알고 자기 용돈 모아둔 거에서 꼬박꼬박 저희 친정으로 50만원씩 더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세 달 정도 흘렀나?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미안하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내가 그런 사정까지는 몰랐다. 서운한 거 이해한다. 하시네요. 저는 그 말 들으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 없었으면 남편 혼자 돈 벌고 있어도 저희 친정에 용돈 좀 못 보내드리나요? 하고 따졌어요. 시어머니는 크게 변명하지 않으시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무례한 거 알지만 할 말 끝나셨으면 이만 끊을게요 하고 통화 끊어버렸어요. 명절이나 생신 돌아오면 시댁까지만 그게 땡이고 딱 그 정도 도리만 하고 오고 있어요. 남편 4남매 모두 못 사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가정 꾸리고 사니 매달 얼마씩 용돈 보내드리는 건 어려울 겁니다. 한참 애들 키우니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생활비가 넉넉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저희는 자식된 도리 하려고 4남매 중에서 제일 용돈 많이 챙겨드렸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들먹거리면서 남편 혼자 외벌이한다 생각하시고 저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니 진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미안하다 사과하셨지만 제 마음이 떠나버린 걸 어쩌겠어요. 지금은 저에게 사과해도 안 통하니 저희 친정에 좋다는 모종이며 농산물이며 바리바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돈댁이 매번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답례까지 챙기고 계십니다. 혹여나 마음 아파하실까봐 솔직하게 말도 못하겠어요. 그럼 부모님 생각하니 시부모님이 지금 바짝 잘해주시는 척해도 절대 기분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은 사랑하는 남편 식구이니 저도 착한 며느리 되어드리고 싶었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희 부모님에게는 늘 받기만 하고 시댁 식구들 더 챙기는 것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지내면 남편도 다른 맘 먹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도저히 시어머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솔직히 용돈 끊기니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보니까 더 정이 떨어지네요. 앞으로는 저희 부모님에게나 더 잘해드리려고요. 잘하고 있는 사람 괜히 건드려서 자기 복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복이 나한테 들어오는 건 용납 못해. 이렇게 외치며 사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못된 마음씨가 지능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